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시사대담에서는 신범철 박사님 모셨습니다. 한국국가전략연구원의 외교안보센터장을 계시고, 이번에 천안갑의 미래통합당에 아주 아까운 승패를 하셨습니다. 오늘 미중관계 문제로부터 다양한 그런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보니까 나오면서 외신 확인해 보니까 72시간 내에 이렇게 휴스턴, 제가 휴스턴에 공부를 했으니까, 예. 예. 그 어떻게 그렇게 외부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서, 미국 국무부에서 중국에게 휴스턴 총영사관을 72시간 내에 철거해라. 해서 아마 내일 오전까지 철수를 해야 되는데 중국은 저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 이유가 중요한데요. 미국에서 그 이유를 댔는데 그것은 중국 총영사관에서 불법적인 정보 활동을 했다. 이것을 이유로 들더라고요. 휴스턴은 뭐 거기 계셔보셨으니까 예.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나사 본부가 나사가 있고 있고, 또 생명과학단지가 예. 있어가지고 아, 그쪽에 첨단 의료 뭐 이런 것들 정보가 많은 건데 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이 불법적인 정보 활동을 했다는 것이 미국 측 주장이고 중국은 뭐 지금 단계에서 부인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그 정도 초강경 수를 뒀다는 것은 나름대로 증거를 확보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보면은 그 워싱턴의 전반적인 분위기도 대단히 그 중국에 대해서 그런 적대적인 우리가 당했다는 뭐 그런 식의 생각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뭐, 특히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는 그런 부분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죠. 아, 1970년대 미중 관계 개선될 때 사실은 미국은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 중국을 갖다가 국제사회에 끌어들이면 끌어들인다. 결국 중국이 긍정적으로 변할 것이 아니냐 하는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00년대 초반까지는 대중국 정책을 뭐로 할 것이냐 하면은 Responsible Stakeholder라고 해서 책임 있는 이해 당사국,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국가로 만드는 것이 미국의 목표다 이렇게 이야기해왔죠. 그런데 중국이 이제 경제적으로 부상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중국의 이야기 뭐였습니까? 사실 중국이 처음부터 도광양해라고 이야기했던 건딴 마음을 먹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드는 건데 2000년대 중반 정도 들어가니까 중국이 경제력이 어느 정도 부상했고 특히 2007년이 중요한데요. 그때 잘 아시는 그 리만 브러더스 사태로 인해서 미국이 경제난을 겪으니까 아, 이제는 미국하고 한번 해볼 만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시진핑 주석 들어서 일대일로를 추진하게 되잖아요. 그 일대일로라는 것이 결국에 어떻게 보면 중국의 세력권을 만들겠다 하는 거기 때문에 미국도 그때부터는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바마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아, 뭐 아시아 태평양 전략, 그래서 리밸런스라고 그래서 아태 재균형 정책을 했는데 결국 아주 뭐 성공적이지 못했던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것을 보다 노골적으로 한 거죠.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발간된 미국의 국가안보전략, National Security Strategy라는 자료를 보면요. 중국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뭐냐? 수정주의 국가다. 미국이 수정주의 추구하는 국가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수정주의 국가다.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도전자다. 이렇게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중국을 그대로 놔둘 수 없다고 이렇게 정책을 전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화웨이라든가 홍콩 보안법, 대만 문제 거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이번에 이제 불법적인 정보 활동을 이유로 해서 휴스턴 총영사관을 폐쇄하겠다 중국에 통보한 상황이죠. 근데 이제 제3의 관찰자지만 글을 쓰는 사람이니까 이제 중국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 미국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세계 질서란 차원에서 보면 중국을 그냥 두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예. 저 사람들이 그냥 계속해서 자기 체제를 그냥 수출하니까 그쵸. QR코드도 수출하고 뭐 안면 기술도 안면 인식 기술도 수출하고 뭐또 신장 위구르 같은 데서 그런 탄압한 기술도 자기들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 나라들에게 수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선 그런 거죠. 중국이란 나라가 결국에는 미국과 같이 자유민주 체제를 지향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렇게 큰 위협으로 보지 않을 거예요. 예. 결국에는 뭐 세계를 갖다가 분할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질서, 같은 가치를 공유하면서 공존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중국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등소평 때부터 시작된 그러한 개혁의 방향이 시진핑 주석 들어서는 변화하고 맞죠. 있는 거죠. 오히려 과거 모택동 때로 돌아가는 것처럼 통제를 강화하고 중앙정부의 그 힘을 갖다가 더 실게 하는 그런 쪽으로 가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으로서는 위협으로 느낀 거고 그러니까 수정주의 국가라고 공식적으로 규정을 한 게 된 건데요. 뭐 중국의 입장에서는 저도 뭐 과거에 뭐 외교부에 있을 때나 그 밖에 뭐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중국 측 인사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그들이 지향하는 가치는 상당히 좋은 것을 입에 올려요. 그래서 이웃국가의 뭐 친선해용 그러면서 이웃국가와 잘 지내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항상 뭐가 있냐? 중국이 주도를 해야 된다는 중심. 그런, 예. 그러니까 자기 나라 이름도 중국이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그 중화 사상이 어떻게 보면은 중국 중심주의적 사상이라고 보는데 그 사상을 버리지 못하면 결국에는 강한 국가들 특히 패권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과거에는 도광량이라는 것은 결국 그때는 등소평 시대 때 나왔다는 건 뭐예요? 힘을 기를 때까지 그 칼빛을 숨기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자기들의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을 해왔는데 지금은 뭐 유소자기를 거쳐서 분발 유의 뭐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는 더 이상 힘을 숨기지 않겠다. 제가 지도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예. 이 지도인데요. Yeah. 이게 작년에 이코노미스트에서 나왔던 지도인데 중국이 이렇게 미국에 대해서 큰 소리를 내는 배경에는요. 군사적으로 저도 적어도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는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췄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제일 중요한 것이 여기 DF-21D라는 미사일과 DF-26 NTC 발라스틱 미사일이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항공모함을 격추하는 탄도미사일이에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이 올 경우에 자신들의 둥펑미사일이라고 하는데 둥펑21이나 26으로 항공모함을 격추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 거죠. 이거를 미국이 이런 미사일을 개발할 때 중국의 의도를 포착하고 이야기한 것이 ADAD, ACAD죠. Anti-Access Area Denial이라고 해서 반접근 지역거부 전략을 갖다 중국이 구사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러한 미사일들을 실전 배치하면서 정말 미국의 그 해군력이 중국에 가까이 오는 것을 차단하는 역량을 갖추어 나가고 있는 거죠. 이러면서 또 이제 항공모함을 이제 한 대를 갖고 있는데 한 대를 더 이번에 진수를 했고 그것도 점점 더 늘려가면서 이제는 원거리 작전 능력까지도 확보하려고 하니까 아, 미국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견제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중국의 입장에서는 아 이제 우리도 이 정도 국력이면 미국에게 목소리를 내도 되겠다 하는 그러한 상황에 접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미중 경쟁은 더욱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그럼 저기서 이제 남중국이라든지 동중국의 제해권을 가지면 이제 일본이나 한국에게는 수송로를 확보하는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 우리 문제인데요. 우리 문제네요. 예, 저게 우리 문제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처음 만났을 때가 2017년 봄이었을 거예요. 네. 그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플로리다에 있는 리조트에서 만났는데 그때 중국 측에서 했던 이야기가 이렇게 언론에 나왔는데 태평양은 미국과 중국이 공존할 수 있을 정도로 넓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건 뭐냐? 이쪽에 서태평양 쪽이라고 봐야 되겠죠. 거기는 중국에게 넘겨라 하는 이야기죠. 그렇게 되면 한국이나 일본은 다 그 영향력 속에 있는 것이고 유사시, 뭐 유사시가 발생하면 안 되는 거죠. 서로 핵을 가진 국가가 전쟁을 하면 뭐 서로 멸망하는 길인데 그런데 아무튼 군사력을 기획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유사시에 미국의 증원 전력이 일본이나 한국에 도달하기가 점점 더 어렵게 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지금 홍콩 같은 데 대해서 하는 걸 보면은 저 사람들 하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겠냐 그런 생각이 그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추구하는 그런 가치가 네.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은 보편적 가치에 대한 그런 개념이나 인식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직도 공산주의적인 방식. 그런 것이 있는 거죠. 공산주의에는 통일전선 전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게 다 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과거 구소련이나 중국이나 북한이나 마찬가지로 하는데 자기가 힘이 약하면 다른 쪽하고 연대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힘을 키우면 그쪽을 쳐버리는 거죠. 홍콩과 같은 경우에는
99년인가요? 반환될 때. 97년도에. 97년도에 반환될 때 홍콩의 독립성을 갖다가 보장했다고 얼마나 큰 소리 쳤습니까? 아,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고 자기들의 영향력을 갖다가 확산시켜야 되는 시점이 오니까 과거의 역사 약속은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지금은 미국의 영향력, 미국의 국력이 훨씬 큰 상황에서 한국이라든가 일본에 대해서 하는 약속은 훨씬 더 부드러울 수 있지만 중국의 영향력이 미국을 넘어서는 그 순간이 되면 한국에 대한 태도나 일본에 대한 태도는 달라질 수 있다. 이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중국을 무조건 적대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중국에게 지금과 같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는 분명히 전달해야지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한중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기본적인 가치가 뭐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는 아직도 공산주의입니다. 네, 자유주의 경험을 한 그렇죠. 번도 안 해본 나라니까. 예. 예, 그래서 최근에 미국의 변화가 있었어요. 작년까지는요. 그냥 시진핑 주석이라든가 중국 국가, 차이나를 불렀는데요. 지금은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중심으로 공산당. 그걸 영어로 CCP라고 합니다. 아니죠. 그건 이제 과거 적이었고요. 커뮤니스트 파리 그냥 이렇게 쓰더라고요. 아, 커뮤니스트 파티라고 하구나. 예. 그래서 공산 중국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더라고요. 뭐 그게 실상을 반영하는 거죠. 예, 예. 언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사유를 그냥 그대로 반영하니까. 그럼 이제 앞으로를 한번 간단하게 전망을 해 주시면 미중관계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앞으로도 계속 발전해 나갈 것 같습니다. 앞으로 미중관계는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고 봐요. 결국 하나의 패권 국가가 있는데 새로운 신흥 세력이 등장했기 때문에 뭐 예전에 나왔던 말처럼 뭐 듀키디데스의 함정처럼 간다면은 전쟁이 발발해야 되는데 또 다른 측면이 있어요. 그거는 뉴클리어 피스라고 해갖고서는 핵을 가진 국가 간에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군사적인 충돌로 갈 가능성은 저는 높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이 외교전쟁. 이번에 휴스턴 총영사관을 철수시킨 것도 그런 일례라고 보는데 외교전쟁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전쟁인 거죠. 미국은 자신이 가진 외교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세계 공급망,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하잖아요. 세계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고 하고 이러한 노력은 앞으로 더 지속될 거라고 봅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 한국이 취할 태도가 있는 거죠. 지금처럼 어정쩡한 태도를 택하다가 잘못하면은 우리가 미국으로부터도 버려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유의를 해야 되는데요. 이 가는 속도는요. 다만 약간 다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현실 외교 측면에서는 우리 정부가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11월에 당선이 된다. 그러면 트럼프 2기에서는요. 중국 때리기가 훨씬 더 본격화될 거예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약간 이중적인 측면을 보여요. 겉으로는 세게 중국을 때리지만 물밑으로는 뭐 볼튼의 회고록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중국한테 미국 농산물 수입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거나 뭐 또 트럼프의 그 호텔은 중국산 뭐 가구를 수입해왔다 이런 보도도 CNN에서 나오고 있는데 약간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그건 아무튼 자기의 재선이 걸려있기 때문에 중부지역 팜 쪽에 그 표를 얻기 위해서 그런 거고 재선이 되면은 그 다음 선거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중국에 대한 압력은 보다 거세질 것이고 이때는 뭐 화웨이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우리 기업이나 정부가 분명한 자세를 취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바이든 전 부통령이 대통령이 되면 중국에 대해서 트럼프 정도의 강도 높은 압박은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때는 또 우리가 그 추이를 보아가면서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미중 사이에 이제 장기적으로 승부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앞으로 20, 30년 이내에는 중국이 미국에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중국이 인구도 많고 잠재력이 크니까 미국을 이기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에 가까이 있으니까 중국 편에 서야 되지 않은가 그런 이야기 하는데요. 그거는요. 두 가지 측면에서 모른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국력의 균형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역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미국은요. 그간 국력을 쌓아온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나타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이 있다. 이 점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고요. 두 번째는요. 지정학적 저주의 문제예요. 뭐냐면은요. 미국이 우리에게 좋은 동맹 파트너라는 거는요. 미국의 위치가 태평양 건너편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현실 정치에 개입하는 거는 최소화예요.
미국의 국익이 보장되는 선이면 한국의 국내 정치에 대한 개입은 과거 냉전기에는 혹시라도 공산주의가 침투할까 봐 이러한 견제를 했지만 탈냉전 이후에 한국 정치,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었다. 그런데 중국과 같은 경우에는요, 바로 붙어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상적인 정치적 개입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다. 이 점을 알아야 돼요. 따라서 뭐 겉보기에 중국이 지금 부상하고 있으니까 부상하는 쪽을 택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정말 단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식한 거지. 예, 정말 그렇습니다. 그럼 미국 가서 그냥 미국의 대학들 한번 둘러보면 그 다음에 그렇죠. 뭐 그냥 예. 생각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북한 핵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한미 사이 굉장히 격차가 크지 않습니까? 네. 그걸 두고 표면은 안 되지만 뭐 서로가 상당히 내가 볼 때는 입장이 다른 것 같은데 네. 북한 핵 문제는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동상삼몽이라고 말씀드릴게요. 동상삼몽. 네. 세 참... 명이 다 다른 꿈을 꾸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북한은요 7월 10일 날 김여정의 담화에서 우리 언론은 주로 이렇게 다룬 것이 뭐 트럼프를 대선 전까지 만나지 않겠다는 부분이라든가 뭐 김여정이 DVD 보내달라 이런 것을 갖다가 많이 다루는데요. 그 행간을 읽어보면요. 핵심이 한 줄 들어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의 핵을 없애려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핵이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해라. 여기에 북한의 협상 전술의 요체가 녹아들어 있다고 봅니다. 뭐냐? 그게 무슨 말이죠? 파키스탄처럼 가겠다는 거예요. 자기들 핵 포기 안 할 테고 미국하고 관계 개선하면서 미국에게 위협을 가하지 않을 테니까 우리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달라는 얘기예요. 파키스탄이 그런 지금 상황이니까. 예, 그렇죠. 파키스탄이 처음 핵 실험했을 때 미국이 제재를 했어요. 그런데 2001년에 9.11 그 테러 이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작전을 해야 되는데 그때 탈레반과 알카에다가 파키스탄 국경에 있는 산악지대에 도피를 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뒷문을 잠궈야 되니까 파키스탄과 협력을 하면서 파키스탄에 대한 제재를 다 풀어버려요. 그러니까 파키스탄은 자연스럽게 사실상의 핵보유국, 제재를 받지 않는 핵보유국이 된 거죠. 북한은요, 지금까지 미국하고 2년 반 동안 최근에 협상을 해오면서 실질적으로 과거 9.19 공동성명에 나온 비핵화를 이야기한 적은 없어요.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모호한 말만 했죠. 9.19 공동성명, 2005년에 만들어진 6자회담 9.19 공동성명에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냐면요. 제1조에 북한의 의무로서 북한은 아주 명시했어요.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NPT와 IAEA에 복귀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명확하게 규정되어 예, 그게 제가 늘 이야기하는 비핵화의 최종 상태예요. 이걸 약속하면 돼요. 그런데 2018년부터 우리가 뭐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결단했다가 이야기했지만 그런 이야기를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모호한 조선반도 비핵화라고 얘기했는데 그 조선반도 비핵화도 북한 스스로 2016년 7월 달에 정부 대변인 성명으로 밝힌 바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한반도에 핵이 없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더 중요해요.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주한미군이 떠나야 된다고 그래야지 자기들이 비핵화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런 모호한 개념으로 협상을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그 내용을 보면 지금도 북한은 핵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적당히 협상해서 적당히 협상한다는 건 뭐예요? 작년 2월 하노이에서 나타난 거죠. 영변 정도 이렇게 포기해가면서 우리 이제 핵 능력 더 이상 강화하지 않을 테니까 기존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핵은 인정해 줘라. 그럼 내가 미국 편 들어 줄게 하면서 핵 보유국이 되겠다는 게 북한의 협상 전략이에요. 자, 그게 이제 북한의 꿈이고요. 두 번째 꿈은 우리의 꿈, 문재인 정부의 꿈인 거죠. 우리 대한민국의 꿈은요, 완전한 북한 비핵화를 이루면서 실질적인 평화를 만들어 가겠다는 것이 대한민국 국익에 맞는 우리 공통의 꿈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대화에 너무 정치적인 자산을 많이 투자했다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대화가 없어지면 실패한 정부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 비핵화라기보다는 이상한 말, 평화공존이나 이런 말을 꺼내면서 대화만 이어가려고 하지 비핵화의 실체는 다루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연 문재인 정부가 북한 비핵화에 의지가 있는지 최근에는 비핵화 이야기도 안 해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거의 이상 뭐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뭐 지금 통일부 장관 청문회를 보면은 말로는 비핵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제재를 어떻게든 우회해서 북한 도와주고 대화 재개할 것만 생각하죠. 그러면은 뭐가 돼요? 비핵화는 물 건너가는 거죠.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지난 25년 동안
북한 비핵화에 실패한 게 아니라고 봐요. 보세요. 1989년에 프랑스의 인공위성이 영변 핵시설을 갖다가 촬영하면서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두드러지기 시작했어요. 그런 26년이겠죠. 아, 31년이네요. 그걸로 따지면 31년 동안 북한은 뭐 많으면 지금 핵무기 70개 가까이 만들었다는 사람들도 있고 시프레이에서 보니까 뭐 한 30, 40개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핵무기를 만들어놨어요. 근데 우리가 놀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우린 두 가지를 했어요. 하나, 북한이 핵능력을 강화할 때마다 제재를 쌓아왔어요. 그래서 북한이 꼼짝달싹 경제적으로 번영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틀을 만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집중했어요? 경제력 발전에 집중했어요. 그래서 1989년에 남북 간 경제력 격차가 6배인가 그 정도 됐는데 지금은 50배 이상 된 거죠. 이거는 실패한 것이 아니다. 뭐만 유지하면 우리가 북한 비핵화의 수단으로서 제재를 잘 유지하고 그리고 북한의 핵이 위협에 대하지 않도록 한미동맹을 잘 유지하면은요 실패한 과정이 아니에요. 그런데 묘하게 현 정부가 추진하는 거는요. 북한 비핵화는 이끌어내지도 못하면서 뭐를 건들려고 그래요? 한미동맹. 제재를 약화시키고 한미동맹을 건들려고 해요. 이거는 뭐냐? 우리가 그간 싸워온 성과를 무너뜨리려는 어떻게 보면은 자해적인 대북정책, 북핵정책을 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정말 잘못된 거죠. 그런 이상한 꿈을 꾸고 있어요. 이제 미국의 꿈인데 미국의 꿈은 재밌어요. 사실 미국의 꿈은 아까 제가 대한민국 국익의 꿈과 같은 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냐? 북한을 완전히 비핵화시키고 한반도의 실질적인 평화를 찾는 거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2018년에 너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안 해본 것을 해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탑다운 방식을 하면서 김정은과 만나줬어요. 사실은 외교적인 특권을 김정은에게 준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자기가 한 말, 내가 김정은에게 기회를 줬고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한반도에 전쟁이 발생하지 않았고 그것이 북한이 ICBM과 뭐 이런 핵실험도 하지 않고 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나. 그게 업적이 되다 보니까 지금 묘한 상황인 거예요. 북한을 비핵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만 안 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만족한다. 이런 수준이 되니까 핵 문제의 실질적인 진전은 없고 북한이 혹시라도 추가 도발을 할까봐 미국이 그 상황을 관리하려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북한은 핵을 보유하려고 했고 한국은 비핵화보다 북한과 대화를 하려고 하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이 대선 전까지 사고만 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요점이 되고 있네요. 바이든 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만약에 되면은 그분은 이제 이 북핵 문제를 어떤 식으로 크게 기조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전혀 바뀔 거예요. 뭐냐면은 바이든은 탑다운을 부인했어요. 그래서 실무진끼리 정확하게 문제를 핵심적으로 다 논의한 다음에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식의 접근을 하고 있어요. 완전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이든의 외교 참모니라, 참모라고 할 때는 블링켄 전 미국무부, 오바마 대통령 당시의 국무부 부장관이었어요. 블링켄 부장관이 지금 참모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상당히 원칙주의자예요.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 그러한 충분한 위협 제고 그리고 실무진의 충분한 논의를 거친 다음에 정상회담으로 가는 바텀업 방식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는 결이 다를 것이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 이기는요 또 달라질 수 있어요. 뭐냐? 이제는 재선이 없기 때문에 북한이 도발하든 안 하든 신경 안 쓰고 북한 비핵화 안 하면 더 큰 압박을 가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이기는요, 그 편차가, 정책의 편차가 상당히 클 그거. 수가 있다. 그래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바이든 전 부통령이 대통령이 된다면은 바텀업 방식으로 차곡차곡 밟아가는, 다만 그 방식 중에 하나 우려되는 것은 이 민주당에는요, 핵 동결론자들이 많아요. 뭐냐면 일단 북한이 동결을 하면은 그 다음에 천천히 협상하자. 그럼 그건 또, 그거는 북한에게도 또 유리한 기회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또 잘 협상해 나가야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또 화제를 좀 바꿔가지고 한미동맹 문제 한번 다뤄보시죠. 요즘에 보니까 참 철수론도 나오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제재 유지하는가 하고 한미동맹이 참 그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그 70년 걸려가 그렇게 힘들게 어려울 때마다 그냥 목사님도 동원해 돼가지고 다 그렇게 유지한 걸 이렇게 자산이란 데는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자산이다. 예. 이게 수세대에 걸쳐 만든 자산이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이 다른지 참. 그러니까 이념적 지향성이 다른 것 같아요. 과거 저희들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인권 이런 것을 갖다가 중시 여겼는데 이쪽은 어떻게 보면은 북한에 대한 환상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한미동맹보다 남북관계 개선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우리 민족끼리라는 예, 그런 거. 그런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접근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한미동맹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주한미군 철수 이슈, 그리고 연합군사훈련,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 전자권 전환이라는 네 가지 큰 이슈가 지금 당장 한 번 더 해보시죠. 예, 주한미군 철수 문제. 철수 문제. 그리고 한미 연합군사 훈련 문제. 훈련 문제.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 문제. 그리고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 문제. 이 네 개가 예. 지금 당장 풀어야 될 현안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뭐 월스트리트 저널에도 지난주에 나와서 많이 이슈가 되곤 했는데 그렇게 심각하진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의 정치적 입지로 인해서 계속해서 그 부분을 강조해요. 아, 너희들 방위비 분담 공정하게 안 하면 뺄 거야. 그런 식으로 해서 국방부 관료들에게 철수 시나리오를 갖다가 보고해라 하면서 그런 보고들이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다만 그 보고도요. 주한미군 철수가 1순위는 아니었어요. 제가 이렇게 접촉해서 파악한 바로는 어떤 기본적으로 한미동맹이라든가 한미동맹만 이렇게 검토한 것도 아니고 글로벌 포스처, 미국이 있는 그러한 전반적인 세계에 퍼져나가 있는 미군들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를 갖다가 검토하면서 뭐 한미동맹, 주한미군도 이야기를 했겠죠. 그렇지만 그 기본 방향은 동맹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그런 옵션에 대한 보고가 포함되어 있었겠죠. 그래서 철수는 만약에 어떠한 여건이 되면 철수하면 어떻게 하겠다. 그런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은 플랜 A가 절대 아니다. 플랜 B였고 군에서 검토할 때는요. 항상 그런 검토는 하니까 너무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어요. 아, 사실은 중국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질수록 주한미군의 가치도 높아지거든요. 중국에 가장 가까이 주둔하고 있는 미군 기지가 주한미군이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 일부 저 좌파 진영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철수하라고 해도 주한미군 철수 안 한다. 이런 이야기를 너무 쉽게 하는데요.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철수하라고 하면 하는 게 그 플랜 B에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미국의 주둔 여건을 그 항상 이렇게 연구하고 해온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요. 첫 번째가 미군을 환영해야지 주둔한다는 거예요. 네, 그런 이야기를 예, 참 많이. 예. 그게 기본 조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라고 하면은 갑니다. 그러면은 미군만 가느냐? 아니에요. 미군이 빠지면요. 세계에서 투자된 자본도 함께 빠지는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 과거 어려운 가난한 나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 점을 유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 사례 있냐? 또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있어요. 필리핀이 필리핀 그랬잖아요. 필리핀 가라고 하니까 빠잖아요. 필리핀은요. 나가겠습니다. 사실 아까 그 이 지금 뒤에 있는 이 지도 보면은 필리핀의 위치를 보면은요. 네. 남중국해와 동중국해를 차지하는 절대적인 위치에 필리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으로는 더 중요한 위치예요. 더 중요한 어떻게 위치지. 보면. 그런데도 나가라면 나가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말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굉장히 생각합니다. 그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정말 우리 주한미군 빠지면 현 단계에서 빠지면요. 우리는 정말 풍전등화나 마찬가지다. 이 점은 알면서 정책을 전개하자. 우리가 미국에게 당당한 목소리는 낼 땐 내야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자칫 오해해서 미국이 절대 안 떠난다는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함부로 대하다간 우리 국익에 엄청난 손실,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제 뭐 문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그거는 일종의 우리한테는 공유 가치 같은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는 논의할 필요가 없는. 그렇죠. 근데 그런 거에 거의 성역화된 그런 부분까지 흔드니까 사는 게 참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뭐 진보 진영이든 좌파 진영이든 현 집권 세력을 보면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차이점이 좀 거기 있다고 봐요. 노무현 정부는 적어도 한미동맹은 중요하다는 걸 인정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미 FTA라든가 이라크 파병을 결단을 한 거죠. 그런데 현 정부는 그런 문제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참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번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그 저 기일 같은 데에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왔던 것도 물론 뭐 요청을 했겠지만 그래도 인간적인 서로가 그렇죠. 입장은 예. 다르지만 인간적인 교류가 있었고
또 결정적인 시기에 합리적인 판단을 한 거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분이 높게 평가를 한 거죠. 그렇죠.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생활인의 입장에서도 이제 유튜브 방송 같은 걸 하면 댓글을 이렇게 열심히 읽어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사람들이 보통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가를 볼 수가 있는데, 그때 보면 그런 데 대한 불안감, 이런 게 참 많은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 신망도 많이 잃어버린 것 같고, 사람들을 안심시켜주는데 굉장히 많이 실패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만일 이제 그분들이 이렇게 한미동맹관계란 부분들을 그렇게 경시하면은 그 경시의 가장 출발점이 한국의 지정학적 중요성에 대해서 너무나 거죠. 이렇게 과신하고 있다. 근데 세상 만사라는 것이 오판을 하는데 그렇게 자기를 잘 모르면 오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거를 참 그렇게 전문가 입장에서 그렇게 보시죠. 네, 너무 과신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정학적으로 중국의 가치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주한미군 빼겠느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렇게 될 경우에 정말 그 올 다가오는 파장을 전혀 예측을 못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세계 지도를 좀 놓고 가끔가다 이렇게 지구봉을 이렇게 보면은 그 에치슨 라인이라는 것이 너무나 내가 볼 때는 명료한 메시지를 우리한테 주는데, 그렇죠. 그 사람들은 그런 거를, 아니 동북과 끝에 그냥 파워 이스트에 딱 놓여 있는 나라인데 그렇게 오판을 하는 거는 참 어떻게 설득을 해야지. 전문의 송영길 위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니 억장이 무너지더구만. 예, 그 전문가 입장에 그런 생각을, 그분 이야기 듣고 어떻게 생각해서 오버 캐패시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미국의 대외 정책이라든가 미국의 글로벌 정책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한국만 바라봐요. 오로지 북한 문제가 세계의 중심인 양 바라보고 그 관점에서 해석을 하다 보니까 미국이 주변국이 되는 거죠. 그런데 세계의 중심은요, 여전히 미국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세계 질서는. 그리고 미국이 전 세계를 보면서 자신들의 포스처, 방위 태세를 어떻게 집중할 것인가를 갖다 놓고 한국은 그 중에 하나의 카드인 거죠. 중요한 지역이라는 거는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보면은 유럽 지역. 그리고 최근에 중국의 부상을 막는 1차 전선이라고 볼 수 있는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그리고 북한 핵 문제와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한반도, 이 세 개를 갖다가 같이 놓고 있을 거예요. 물론 중동의 비중은 요즘 줄어들었으니까요. 그런데 그중에 하나인데 거기에서 만약에 한국이 미군을 나가라고 한다, 한국이 계속해서 미국의 국익과 충돌하는 의사결정을 한다고 하면은요, 미국은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한국의 태도가 다른 지역에서도 반복될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미국 나름대로 결단을 할 수가 있다. 그 결단의 파장이 우리에게 너무나 크니까 조심하자는 거죠. 저도 이래요. 토론회 같은 거 나가면은 마치 미국에 대해서 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민족주의자고 대단한 뭐 철학적 가치를 가진 사람처럼 얘기하고요. 저같이 안보를 중시하고 동맹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뭐 미국 추종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좀 실용주의적 관점하고 그렇죠. 예. 낭만주의적 관점이 충돌하고 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로 국제관계의 현실은요 냉엄해요. 그리고 그 국제관계의 흐름에서 한번 이탈하게 되면 다시 돌아오는데 너무나도 어려움이 큰 거죠. 아니 그래가지고 뭐 지금부터 100년 전에 그냥 그렇게 고생을 생고생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그리고 이게 보니까 이제 국회의원들 공부를 진짜 바빠서 그런지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아. 그런 외교 현안이나 그런 위원장을 맡으면은 좀 이렇게 사람을 불러가지고 빠른 시간에 재충전해가지고 자신 없는 것을 발언 안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아이들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말을 툭 던져가지고, 옛날에 이주혁 씨는 그래도 외교부에서 오래 계신 분인데 뭐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 저기 내가 볼 때는 어디 초등학생들도 저런 발언 안 할 것 같은데. 얼마나 존심 워싱턴에 있는 한국 대사가 워싱턴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정말로 외교적인 실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치권은 자기에 대한 좀 과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뭐 지역 주민들의 표를 얻어서 몇 선을 하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이 국민의 뜻이고 옳은 방향이냐. 그런데 외교나 국방, 사실 경제도 그렇고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야죠. 자기가 잘하는 분야와 자기가 못하는 분야를 갖다 확실히 알아야 되고 전문가를 골고루 이렇게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저는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은 북한이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시켰나요? 그 다음에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가 원로 외교안보 전문가
통일 분야 원로를 모으셨어요. 그런데요, 목소리 같은 사람만 모았어. 똑같아요. 네.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목소리 다른 사람도 부르고 이야기를 듣고, 아, 다른 쪽에서는 왜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럼 내가 생각하는 것에 맞습니다. 약점은 없나. 이런 점을 고민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OEM 방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그런 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은 맞다. 그렇죠. 그러면은 다 높은 사람 뜻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좀 이렇게 편협된지, 그 좀 대외적으로 비추는 것도 생각하면은 그 좀 정치적 제스처를 취할 수 있는 거다. 그렇죠. 그죠. 예. 예. 그럼 좀 화제를 받고 사람들이 참 관심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 대선 문제일 것 같은데. 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아, 지금 당장 투표를 한다. 예. 어느 쪽에 걸을 것이냐? 그러면 저는 바이든이 이긴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현재 나타나는 여론조사를 보면은 적게는 3-4%에서 많게는 14%까지 바이든이 이기고 있어요. 이거는 4년 전에 그때도 힐러리 클린턴이 트럼프 대통령보다 여론조사는 높게 나왔는데, 근데 그거 이상으로 바이든 부통령이 크게 앞서고 있기 때문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에는 아주 그냥 소수 후보였다가 등장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샤이 트럼프가 많이 존재했을 거고, 지금은 4년 동안 집권했기 때문에 샤이 트럼프는 그때보단 적을 것이라는 가정을 보면 중요한 요인이 뭡니까? 예. 그러면은 이제 바이든이 유리하다고 보는데, 예. 현재 선거 이슈는 경제, 코로나19 일어나서 미국 경제가 어려운 것이 이슈가 되는 거고요. 지금 또 인종차별 문제가 또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어요. 조지 플로이드 사태 이후에. 그 두 개가 핵심이고, 외교 정책은 미국 내의 대선에서는 크게 영향을 못 미치는데 중국 정도는 약간의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보다는 중국에 도다 강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미국 국민들의 정서가 중국이 잘못됐다는 것이 크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점을 활용하면서 조금 더 유리한 고지는 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에서 바이든 유리한 것은 아까 이야기한 말씀드린 경제 상황이 안 좋아졌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경제적 성과가 지난 6개월 동안에 사라져버렸어요. 다시 뭐 이렇게 고용도 늘어나고 있고 하긴 있다지만 회복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회복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종차별 문제는 사실은 트럼프에게 불리한 요소죠. 그런데 이게 왜 또 중요하냐면요. 미국은 우리나라와 같은 선거가 아니잖아요. 거기는 일렉트럴 보트라고 그래서 선거인단을 투표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선거인단이 몰아주기를 하게 돼 있잖아요. 제도적으로. 그러면은 사실은 이미 정해져 있는 주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뉴욕주나 캘리포니아는 무조건 민주당이에요. 그런데 뭐 저쪽 남부주나 뭐 텍사스 이런 데는 무조건 공화당이 이기는 거죠. 그 소위 말하는 스윙 스테이트, 뭐 오하이오라든가 펜실베니아라든가 노스캐롤라이나라든가 이런 주들이 왔다 갔다. 어쩔 때는 민주당을 지지하면 그때 민주당 후보가 되고, 어쩔 때는 공화당을 지지하면 공화당이 되는데, 이 스윙 스테이트가 중요한데 이번에 인종차별 문제로 인해서 바이든이 유리하다. 왜냐하면은요, 오바마 대통령은요 그런 스윙 스테이트에서 쉽게 이겼어요. 그래서 큰 표로 됐어요. 왜냐? 스윙 스테이트에서 살고 있는 흑인들이 몰표를 줬거든요. 근데 흑인들의 투표율이 낮아요. 힐러리 클린턴 같은 경우에는요, 오바마가 대통령 됐을 때보다 투표율이 현격히 저조하게 됐고, 이 흑인들이 주로 민주당을 찍는데 거기에서 표가 적게 나와서 트럼프 대통령이 되는데 큰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인종 문제가 이렇게 격화되면서 이 사람들이 투표장에 가면은 스윙 스테이트에서 바이든이 유리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투표를 하면 바이든이 유리할 수 있다 말씀드린 건데요. 근데 결과적으로는요, 몰라요. 왜 모르냐? 왜 갑자기 딴소리를 하냐? 이렇게 말씀드릴지 모르겠는데, 트럼프 대통령이요, 장점이 있어요. 무슨 장점이냐? 1대1 토론의 귀재예요. 이제 8월 둘째 주에 민주당 전당대회를 하고 8월 셋째 주에 공화당 대회를 하면요, 1대1이에요. 예, 두 차례나 세 차례의 TV 토론이 있게 돼요. 그럼 그 토론 때 바이든 대통령은 좀 말을 지루하게 한다고 평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귀에 쏙쏙 들어오지 않죠. 아주 좋은 말은 많이 하는데 파괴력이 적은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초등학교 영어를 구사하는 것처럼 단순하게 하는데 감이 좋고 말에 폭발력이 있어요.
거기에서 바이든을 갖다가 무너뜨리면 또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 변수가 남아있네. 아직은 모른다. 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이제 미국 대선 문제는 이 공병호 TV가 외국에서 많이 봐요. 예, 예. 그 특히 미국 교민들이 많이 보시기 때문에. 댓글 달리시는 거 보면 그게 더 정확하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조심해서 이제 방송이 나가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그분이 좀 또 노령이고 하시니까. 네. 예.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현재의 기준으로 보면은 바이든이 유리하지만 그 문제가 여전히 이제 과제로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한 10월 달까지는 가봐야. 정확한 11월 언제? 11월 3일입니다. 11월 3일날. 미국 대선이 참 우리한테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죠. 결국 미국의 아태 전략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어떻게 보면 커미트먼트, 의무감 이런 것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북한 핵 문제. 그러니까 우리 외교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많은 국민들이 그런... 근데 이제 한국이 보니까 이제 유튜브 방송을 해보니까 처음에는 가능하면 이제 국제 뉴스를 좀 많이 다뤄주려고 했는데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한국 건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시야가 자꾸 좁아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게 또 보는 사람이 적어요. 아,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아, 제가 외교부에서 정책기획관을 했었어요. 예. 3년 동안 그 정책기획관이 뭐냐면 중장기 외교전략을 기획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쭉 분석을 해보니까요. 재미난 거를 한번 발견한 게 있는데 북한 뉴스가 터지면요. 모든 신문에 일면을 장식해요. 그런데 한미동맹이나 한중관계 아주 큰 건 가끔가다 일면 다 장식하지만 주로 5면, 6면으로 밀려 있어요. 예. 그리고 말씀하신 그 이외의 글로벌 이슈, 뭐 중견국 외교다, 뭐 유엔 외교다 하면은요. 5면, 6면에 박스 기사 하나 정도밖에 안 나요. 그래서 예. 여전히 우리 국민들께서도 한반도 중심적인 사고를 하고 계신다. 그런데 뭐 박사님께서 경영학 하셨기 때문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의 경제는요 글로벌 경제거든요. 사실 국내 경제도 중요하지만 세계 무역에서 우리 경제가 차지하는 게 너무나 높기 때문에 글로벌 이슈에 더 많은 관심을 둬야 돼요. 뉴욕타임즈 보면요 글로벌 이슈들이 주로 앞장을 차지해요. 그런데 참 아직 우리가 그런 부분은 갈 길이 멀다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딜레마가 있어요. 예. 아마 외교 이슈 하면 시청률은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제가 인기 있는 그 출연자는 아닙니다. 그럼 또 다음 주제가 이제 간단 맹료하게 정리할 수 있는 게 이제 전시작전 통제권. 예. 이것도 그렇게 이제 무리하게 뭘 이렇게 임기에 맞춰가지고 뭘 하려고 하네. 그 저분들은 확실히 당위하고 현실을 참 구분을. 그렇죠. 예.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하고 실제로 할 수 있는 것 사이를 구분하는데 상당히 익숙지 않은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잘못된 지식 하에서 그래요. 뭐냐? 전시작전 통제권을 마치 우리 군에 대한 지휘권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프로포겐다라는 것 같아요. 네. 지휘권이라는 것은요. 군에 대한 인사, 보급, 그리고 작전 모든 것을 다 관리하는 거죠. 부대 배치까지. 그런데 작전 통제권은 뭐냐면은 부여된 부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전쟁 수행하는 것에 있어서 작전만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 부대에 대한 인사권 행사 못합니다. 그 부대에 대한 배치 행사 못합니다. 그 부대에 대한 그러니까 뭐 보급 문제 행사 못합니다. 아주 제한된 거고 그 작전 통제는 전쟁 수행을 대상으로 해서 아주 특정된 기간에서 특정된 권한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권의 문제가 아닌 거죠. 과거 어떻게 보면 한국전쟁 발발했을 때는요. 워낙 급하다 보니까 당시 대전각서를 통해서 우리 군에 대한 지휘권을 넘겼어요. 그때는 뭐 주권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때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워낙 우리 국군이 정말로 풍전등화처럼 이렇게 정말 벼랑 끝에 서 있으니까 일단 미국 보고 도와달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90년대 전시작전 통제권을 찾아왔고 그리고 지금 이제 평시작전 통제권을 찾아왔고 지금 이제 전시작전 통제권이 문제가 되는데요. 어느 순간 우리가 역량이 된다고 하면은 찾아와야 되겠죠. 그것은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합의가 어떻게 돼 있냐면요. 2015년에 합의된 걸 알고 있는데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이에요. 조건에 기반. 그 조건이라는 것은 세 가지 조건이에요. 뭐냐면 우리 군의 작전 지휘 능력이 향상되어야 되는 거고
우리 군의 전반적인 군사 역량이 증가해야 되는 거고, 세 번째로 북한 핵이 있으면 우리가 핵에 대응한 재래시 전력이라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북한 핵 문제가 어느 정도 진전을 봐야 된다. 이 세 가지 조건에 기반을 했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요, 이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임기 내 전환에 어떻게 보면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딱 그걸 정해놓고. 예, 그렇죠. 2022년 5월 달까지가 임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전환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두고 세 가지 절차가 있어요. 처음에 초기 운영 능력을 검사하고 완전 운영 능력을 검사하고 마지막에 완전 작전 능력을 검사를 해요. 그럼 평가를 하죠. 작년 8월에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초기 운영 능력, IOC라고 그래요. Initial Operation Capability를 검사했고 평가를 했고, 근데 평가를 해서 뭐 괜찮다고 했어요. 얼마나 제대로 평가가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5월 8월에 사실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이 하게 되면 완전 운용 능력, 그래서 FOC, Full Operation Capability를 갖다가 평가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년 8월에 FMC, Full Mission Capability인 거죠. 그거를 갖다가 평가하게 돼 있는데, 5월 연합군사훈련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북한이 뭐 연합군사훈련하면 도발할 것 같으니까 아마 한미 간 합의해서 축소하거나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도 현 정부는 무리하게 FOC를 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부실하게 FOC도 잘 됐다. 그래야지 내년에 FMC를 하면서 전작권을 갖다 임기 내 전환할 수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뭐 그 절차적 정당성이 있는데 관심이 없는 거죠.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토도요, 전쟁을 하게 되면은 수프림 코맨드라고 해서 구성을 하게 되는데, 누가? 미군 사성장군이 작전통제권 지휘해요. 그러면은 평시에는 자기들이 갖고 있던 부대, 우리도 평시 작전통제권은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다른 나라들, 네덜란드나 독일이나 뭐 이탈리아 국가들이 평시에는 자기들이 부대를 운영하고 있다가 뭐 결국에 거기는 가상적국이 러시아라고 볼 수 있으니까, 전쟁을 하게 되면 나토의 수프림 코맨드에다가 군대를 배속하고 미군 장성이 운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궁극적으로는 그런 거죠. 그 나라들은 왜 주권이 없겠습니까? 그럼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 전쟁이라는 것은요, 작전 하나 잘못하면은 수만 명의 생명을 죽으니까. 갖다가 앗아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전쟁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미국에게 그러한 역할을 맡김으로써 자기들의 안보를 튼튼하게 하는 거죠. 따라서 저는 전작권 전환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역량을 갖춘 뒤에 5년 뒤에 하면 되잖아요. 그걸 갖다 우리가 충분히 주장 펼쳐가면서, 그리고 북한 핵 문제도 제대로 협상해 가면서 그걸 굳이 임기 내로 끌어들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정보에, 잘못된 지식에 기반한 잘못된 정책이라고 봅니다. 마지막 주제로 이제 한중 관계를 저 이제 거친 사람들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예, 저 참 중국 문제가 딜레마인 것 같아요. 중국이요. 너무 거친 것 같아요. 예, 일단 중국을 개념 정의하면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나라다. 전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큰 틀에서.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가 중국과의 무역 거래를 해서 많은 흑자를 보고, 지금 그 흑자나 거래가 없으면 우리 경제가 상당히 악화되는 것은 분명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좋은 나라다, 이렇게 개념 정의하고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중국이 우리에게 좋은 이웃이지만 중국이 우리에게 전개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력은 차단해 나가야 된다. 그래야지 좋은 나라로서의 중국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중국이 우리에게 미칠 수 있는 나쁜 영향이 무엇이냐? 그것은 결국 정치, 외교, 안보적 차원의 부당한 압박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뭐냐? 중국 문제, 인권 문제를 제기한다거나 또는 한미동맹을 강화한다거나 할 경우에 중국이 우리의 주권에 개입하려는 경향을 보여왔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사드 산불처럼 우리가 사드 배치했을 때 그것은 우리가 중국을 겨냥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중국도 알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한국 경제에다가 제재를 갖다가 행사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것은요, 내전 간섭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0월 말에 사드 산불이라는 것을 갖다가 표명해요. 뭐 의견이다 했는데 그것은 뭐예요?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그리고 한미일 미사일 방어 통합하지 않고, 미국과 미사일 방어 통합하지 않고 한미일 동맹을 하지 않겠다.
아니 이거를 왜 우리가 중국에게 약속을 해줘야 되냔 말이에요. 그러게. 그건 진짜 그야말로 주권에 관한 사항인데 이런 식의 정책이 잘못되면은요 앞으로 중국 뜻에 거스르는 국가 정책을 전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걱정이고 앞으로 중국은 더욱더 거세게 한국을 공략해옵니다. 왜? 이미 우리가 그런 전례를 보였기 때문에 중국을 다루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베트남인 것 같아요. 베트남이 정말 잘 주권 상황에 관해서는 타협하지 않는 거죠. 중국과 계속 맞서는 거죠. 그렇지만 필요한 협력은 해나가겠다. 그러니까 중국도 한때는 전쟁을 해보고 뭘 하면서 베트남을 압박하려고 했지만 절대 안 되죠. 이제 안 된다는 걸 아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베트남의 영역을 인정해 준 거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제 중국 영향력을 증대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뭐 학자라든지 기업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친중적인 그런 인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참 많이 할 것 같아요. 아, 그런 부분도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중국이 그러니까 이제 기업인들을 이렇게 보면은 어차피 비즈니스를 해야 되니까 기업인들은 또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니까 뭐 보통 사람보다 조금 더 덜 하죠. 네. 그런 문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지방자치단체 차이나타운을 건설한다거나 네. 공자학원이라든지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 우려하게 된 그게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것을 갖다가 폭넓게는 공공외교라고 하고 있다. 아, 그걸 공공외교라 예. 정하니까. 그러니까 국가 대 정부 대 정부의 외교가 아니라 이쪽 정부가 이쪽의 민간이라든가 학계라든가 그쪽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갖다가 공공외교라고 하는데 중국이 공공외교에 엄청 강해요. 강하죠. 중국은 어떻게 보면 미국에게 지금 당장 국력으로 따라잡을 수는 없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대신에 그러한 공공외교를 통해서 그런 포섭을 하려고 하는 거죠. 학계나 기업이라든가 심지어는 관료까지도 정치인까지도. 정치인을 제가 보니까 유독 그 중국 경험을 가진 정치인이 많아요. 3, 5, 8, 6세대에.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이념적으로 저렇게, 예. 뭐 이렇게 약간 왜곡돼 있다 보니까. 비서실장도 보니까 친중 그 저 초기에 주미대 주중대사였고. 해서. 그다음 또 이 사람도 뭐 A 씨도 뭐 북경대학에 가서 뭐 있었다든지 이런 걸 쭉 보니까 아 저분들이 참 그런 게 강하구나. 이제 뭐 비서실장이 친중인지는 전 모르겠어요. 예. 예, 아무튼 중국하고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발언이라든가 하는 것은 중국이 속된 표현이라 적절할지 모르는데 대우를 잘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관리를 잘하는 거죠. 자기 미국과 같은 나라는요 그런 관리가 없어요. 만나서 합리적으로 대화하고 그렇죠. 대화가 끝나면 서로 헤어져요. 근데 중국하고 회의를 하면은 꼭 식사를 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따뜻함을 보여줘요. 어떻게 보면 동양의 정서가 통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동양의 정서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자기들의 목소리를 관철시키려는데 문제가 있다고 봐요. 따라서 저는 공공의 영역과 개인적인 영역, 사익의 영역은 분리되어야 한다. 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중국 가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중국에 좋은 소리 하는 거 저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국가 정책을 만드는 데 관여하는 사람은 적어도 그러한 중심을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런데 지금 뭐 학계에서 계신 분이라든가 또는 정치인이라든가 친중적인 발언을 하시는 것은 조심해야 된다. 물론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너는 친미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아무튼 저는 미국하고 했어도 뭐 방위비 분담이나 이런 것은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벌써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 거 하니까 유튜브 콘텐츠 가운데 네. 중국에 관한 콘텐츠들은 굉장히 노란 딱지를 많이 붙여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거의 붙여요. 그러니까 그게, 아, 이게 그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이 이제 그런 그 정치인이나 이런 데 친중적인 노선을 가진 사람들 계속 심어간다는 거는 보통 시민사회단체들이 알아야 될 그런 상황 같아요. 예. 사실은 중국이 긍정적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개혁개방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 보다 보편적인 가치를 수용하고 상대방을 압박하기보다는 공존하면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산시키겠다 하는 식으로 입장 전환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중국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중국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됨으로 인해서 장기적으로는 중국에게도 손해다. 저는 그렇게 중국분들을 만나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러한 중국의 미래는 중국 스스로 결정해 간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요. 주변 국가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어요. 중국의 주변 국가를 보세요. 심지어 북한조차도 중국을 경계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엄청 싫어한대요. 예. 그러니까 그것은 마음을 얻는 게 아니죠. 중국 스스로 방향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받을 수 있는 국가가 돼야 그렇죠. 되는데 뭐 중국 이렇게 하면 어떻든 개걸스럽게 자기 이익만 챙기는 국가로 이렇게 낙인이 되어 있으니까. 네. 예. 어쨌든 오늘 참 여러 가지 주제를 쭉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역시 잘 하시네요. 아유,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뭐.